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와 관련한 주민 소환 등 도정 2년차는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치단체로 승격한 지 20년을 맞이하는 증평구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봤습니다. 이제는 교통중심지로서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도심공원에 조성한 물놀이장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놀이장이 청주에는 왜 없냐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흘려듣지 않고 자치행정이 부응한 결과입니다. 지역 최초로 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단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발전 수익으로 교육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청주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대응 기조를 보여준 당시 출동 상황을 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경찰이 다급하게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저 사람!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교차로에 서 있는 걸 확인하자 실탄이 든 권총을 꺼내들고 가버려!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자 발로 재빨리 치운 뒤 남성을 제압합니다. 어때요? 40대 남성이 청주시 분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는데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당시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고 인근 지구대에 있던 순찰차 넉 대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순식간에 투입됐습니다. 발생 보고서상에는 아버지한테 혼나고서 화가 나서 자해하려고 칼을 샀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본인이.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실제로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30일이면 증평군이 독립자치단체로 승격한 지 20년이 됩니다. 면적은 작지만 콤팩트시티의 장점을 살려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는데요. 이제는 교통중심지로서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 개 읍과 한 개 면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인 증평군. 괴산군의 한 개 면이었던 증평은 1949년 증평읍으로 승격됐고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체제를 거쳐 2003년 8월 군으로 올라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멸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3만 1,500여 명이었던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괴산이나 보은, 단양보다 많은 3만 7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7달 연속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비율이 높고 충북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아이들이 나서 늘어난 건데 이건 굉장히 구조적으로 건전하게 인구 증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도시 전체가 활기차고 아주 그 비전 있게 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140여 개 기업들이 증평에 자리 잡으며 지역 총생산은 3배, 예산 규모도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증평군은 이제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동서횡단철도는 그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농업 또한 최근 해외 기관들과 교류를 넓혀나가며 관광과 도시재생을 접목한 스마트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Future-proof food production is really important for all of us, and for that reason, this signing of the LOI is a very important event. 증평군은 지난 20년간 컴팩트 시티로 성장하며 지역의 발전은 면적과 무관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청주와 인접한 관계로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이 없고 의료시설도 부족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일부 교원들이 서울 서희초교사 49제 날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등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윤건영 교육감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윤건혁 교육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9월 4일을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로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추모 행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9월 4일 임시 재량 휴업일 지정을 요청했던 충북 교사 노조도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해 9월 4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건영 교육감의 입장이 학교 공동체 회복이 아닌 묵시적인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한 재량 휴업에 대해선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고 교사의 연가나 조퇴는 기본적인 휴가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선 8기 도정 1년 차를 마친 김영환 지사가 공약 사업 이행 평가에서 대체로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와 관련해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이 진행되는 등 김 지사의 도정 2년 차는 그리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대학 교수와 기업가, 전직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 24명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는 김영환 지사의 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0대 공약 중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 콤플렉스 조성과 권역별 대중 골프장 건설 2개를 제외한 98개를 이행과 완료, 정상 추진으로 평가했습니다.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의료비 후불제,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등 36개를 최우수로 평가하는 등 89개 사업을 최우수와 우수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 축소 논란을 빚은 출산 육아수당이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일부 결과를 두고는 이견도 일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추진이 잘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그 분야별로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정 1년에 대해 후한 점수를 받은 김 지사의 2년 차 도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주민 소환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고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로부터는 고소와 고발돼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만약 주민 소환 서명운동이 유권자의 10%를 넘겨 본투표가 실시될 경우 민심은 극심하게 양분돼 도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정에 더 큰 성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가로 변신해 첫 해를 마친 김영환 지사가 자신 앞에 놓인 높은 장애물을 딛고 충북의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올여름 도심공원에 조성한 물놀이장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말에는 긴 대기줄이 늘어서며 두 달 동안 5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는데요. 여가와 놀이가 주민 삶의 중요한 영역이 됐고 자치행정이 여기에 적극 부응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물줄기가 쏟아지고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내리쬐는 햇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장구를 치며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올여름 청주시 복대동에 조성된 물놀이장입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데 이렇게 있어서 집에서 나오는 데 10분밖에 안 걸리고 멀리 안 가고 청주 안에서 놀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주시는 올해 대농 근린공원뿐 아니라 무남생태공원, 망골 근린공원 등 다섯 곳에서 무료로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대기줄까지 생길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5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장 4개소를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재밌게 놀고 가고 또 나름 뭐 꿀잼 도시로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호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청주에는 왜 없냐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더 이상 흘려듣지 않고 자치행정이 해결사로 나선 결과입니다. 청주시는 기존 물놀이 시설을 사계절 놀이터로 활용하는 등 꿀잼 도시를 향한 여정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략토론회가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위원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국회 여야의 정쟁과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도민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충청북도는 강병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 등을 만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81회 청주시의회 본회의 첫날인 오늘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궁평 2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의 대처를 꼬집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숙 의원은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태수 의원은 무심천 준설 등 하천 정비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박봉규 의원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청주 청원 상생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본회의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한편 예결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탄소 절감은 물론 발전 수익으로 교육 사업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지역 최초의 시도가 성과를 거두면서 친환경 에너지 공익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청주시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발전 용량은 410kW급으로 20년간 4,9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중 절반인 7천만 원을 157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내년부터 학업 환경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붙여진 이름도 청주 희망 그린 발전소입니다. 청주시는 발전소 부지를, 시민단체는 운영을, 지역업체는 발전 설비를 제공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만든 수익금을 지역사회 장학기금으로 기여함으로써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희망그림 발전소는 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단체가 지역 최초로 시도한 친환경 에너지 공익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로 발전소 추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발전 설비를 지원할 지역업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주민 민원 등으로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햇빛 발전소, 그러니까 시민들이 조합원 형태로 참여하면서 조금씩 출자를 해서 이 힘으로 이제 공익형 태양광 발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민단체 등은 재원 마련을 위한 시민 펀딩을 통해 발전 설비의 증설이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체육회의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이 오늘 단양과 영동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도보 행진으로 지역별 호수길을 재발견하고 시군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 참가자들이 단양 선착장에 모였습니다. 래프팅과 수상 자전거 등 수상 레포츠로 이동하는 거리는 약 2km. 단양의 아름다운 풍광을 물길로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이주한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역시 단양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같은 시각 영동군에서는 노근리 도보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을 거닐며 건강도 챙기고 지역의 역사적 공간과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뭐 우리가 운동을 해도 돈 주고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선물도 받고 또 이런 행사에서 뜻있게 또 같이 동참하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충북의 호수와 명소를 탐방하는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이 엿새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가 시군별 화합과 교류를 위해 올해 11번째 마련한 걷기 행사입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강과 하늘과 산이 오르진 이 단양에서 힐링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레이크 대장정에 오른 시군 참여단은 총 900여 명. 첫날 단양과 영동을 시작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각각 한 곳씩 자신의 지역을 걷게 됩니다. 충북체육회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도민 결집을 염원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긍심도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계 그 뭐 어르신, 뭐 청소년 다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자긍심도 갖고 또 애양심도 갖고. 제11회 충북종단 레이크 대장정은 다음 달 2일 청주 도보 행진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예산 7조 7억 원보다 3.8% 2,641억 원이 늘어난 7조 2,648억 원 규모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수해복구비 1,847억 원과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비 15억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2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사업비 14억 원, 후생복지관 설비비 25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은 내일 도의회에 제출돼 다음 달 19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모임 충북아너소사이어티의 76번째 회원으로 주식회사 중부개발 이재용 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이사는 2015년 부부아너에 동시 가입했던 주식회사 애니티 이태희 회장 부부의 장남으로 충북의 세 번째 기부 명문가가 됐습니다. 이재용 이사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3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오는 31일 오후 5시 30분 청주 문화제도창 야외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사물의 지도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세계 57개국 3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개막식에서는 총 상금 1억 4,300만 원에 청주 국제공예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제천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시장이 갈팡질팡 졸속 행정으로 혈세 31억 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경우 예산이 중도에 증액되고 조직위원장 선임도 지연되는 등 김 시장이 무능과 무신뢰, 무책임 시정으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단양군에 기탁된 고향사랑 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양군은 현재까지 총 505명이 참여해 누적액 1억 200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2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총 기부자의 73%인 369명은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10만 원을 기부했고 최대 기부금액인 500만 원 기부자는 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이익을 거둔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두 곳과 노래방 한 곳 등에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에게는 과거 필로폰 투약과 동물학대, 강제추행 등 14개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민원응대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반쯤 청주지방법원 형사과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위로 방문한 뒤 법원 관계자들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LG화학이 오는 2025년까지 1,200억 원을 들여 청주 산단에 5,800제곱미터 규모의 해수 담수화용 산업용 역삼투하 필터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역삼투하 필터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거나 산업용수의 제조와 합해수의 재이용에 쓰이는 제품으로 LG 측은 향후 5년 내 사업을 2배로 확대해 연간 생산량 40만 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LG화학 측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증설 과정 중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 구매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주민 소환과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 김영환 지사의 2년 차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도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하듯 묵묵히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